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12월 3일 오늘 화요일 마감 방송 그리고 바이오 핫세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 상당히 낙폭 심하게 시작해서 시장 되게 우려스럽게 시작했는데요. 다행히 반등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비록 마이너스권이지만 0.38% 코스피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0.78% 하락입니다. 자,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163과 여기 하락폭 2095입니까? 죄송합니다. 그 정도 상황에서 하락폭에 반등 나오고 다시 밀리게 된다면 어느 정도 목표치 나오느냐 계산해 봤을 때 2060 정도 나오는 걸로 아침에 방송 때 같이 챙겨봤는데요. 자, 여기 지지할 가능성 좀 있어 보인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끌어당기면서 주가 하락하지 않고 마무리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그렇게 판단 들고요. 코스닥은 아직도 여기 앞전 깨졌던 전저점을 돌파를 못하고 있으니 아직도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외국인이 좀처럼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지 않는데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2700억 매도, 코스닥은 525억 매도 나왔고 기관이 매수를 해줬습니다만 상승 전환까지는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매도폭이 더 큽니다. 자, 선물도 장 초반에 2,500개 정도 매도 때렸다가 한 2,000개는 환매수 해주면서 주가 하락하지 않고 낙폭 만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해외 시장 미국 선물이 플러스권 지금 다우존스 0.12% 10%입니다. 그리고 상승 나스닥이 0.12%로 장 초반보다 땡기면서 마무리 아직까지 진행 중이니까 우리나라도 같이 연동된 것 같고요. 중국이 아까 보니까 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전환되면서 마무리된 것까지 봤는데 지금 종료 상황은 0.31%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매우 다행인 것입니다. 추가 하락하기가 훨씬 용이한 상황이었는데 추가 하락하지 않고 일단 다시 끌어당기는 모습 나쁘지 않고요.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 상승 마감한다면 내일 우리나라 상승 전환 추가 반등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홍콩도 한번 챙겨볼까요? 항셍. 자, 마이너스 폭 많이 만회했습니다. 1.44%까지 하락했다가 분봉으로 보시면 낙폭 많이 만회했죠. 자, 상해 종합도 보시면 하락폭 만회하면서 플러스 전환했으니 다행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환율이 지금 최근에 약달러 기조를 돌려세우는 다시 강달러 기조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텐데 왜 환율이 오르는 것 같습니까?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제가 분석하기로는 외국인이 MSCI 리밸런싱 내지는 12월 14일로 예정되어 있는 아람코 석유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기업 국영기업 IPO가 예정되어 있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 자금들이 환전해서 나가는 부분도 상당히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자, 이제 120일을 지지하고 있는 코스피 시장 60일과 240일 이제 이평선들 위에 많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위에는 다 저항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큰 음봉으로 하락을 강하게 했으니까요. 반등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비실비실 할 것이 아니라 강하게 양봉으로 반등 시도가 나와야만 다시 추세가 상승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올라가도 튕겨 내려올 가능성이 일단 있습니다. 2100의 강한 저항을 얼마나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동반되면서 반등 시도가 나오느냐가 중요하다 할 수 있겠는데 녹록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락하게 된 계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 이어서 미국이 아르헨티나, 브라질에 관세 25%, 10% 철강 알루미늄에 매기겠다. 그 뉴스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흔들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남미 국가를 건드리면서, 이건 제 예측이에요. 남미 국가를 건드리면서, 자, 요거 밑으로 빠져도 미국은, 트럼프는 자신 있을 겁니다. 왜? 이전 상황들, 낙폭 있는 상황들 다 자신이, 어느 정도, 전략 안에 있는 부분에서 반등 시도를 만들어냈거든요. 반등을 다시 만들어냈기 때문에 좀 흔들릴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27,000 정도 깨지 않으면 양호하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조금 출렁거려도 중국 관세를 그냥 유예해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시장에 호재성 재료를 투척하면서 다시 반등할 자신이 있을 겁니다. 시킬. 왜? 전 세계는 트럼프 가 좌지우지하니까요. 참 너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입니다.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트럼프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트윗 하나로 내지는 그죠? 자신의 정책적인 어떤 결정 하나로 전 세계 시장을 흔들고 있거든요. 야, 그죠? 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오름폭이 얼마입니까? 여기 28,102 목표치라 그랬고 목표치 딱 찍고 내려옵니다. 그죠? 자,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목표치 산정법 닥터K 주식 기초 강의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잘 돌려보시고요. 여기 찍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목표치 인근 오니까 흔들림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28,100 찍고 확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치 산정 이런 부분들 알아두시면 많이 도움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 이어나가자면요. 남미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 쪽에 관세 부과하면서 그런 중국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추측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것이 정답이든 아니든 상관없는 겁니다. 제 시나리오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중국이 트럼프가 뻥카만 때리는 건 아니겠구나. 이렇게 약간 지금 현재는 트럼프가 약세에 몰려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탄핵 이슈라든지 주지사가 민주당 네 곳을 차지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서 약간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중국이, 뭐, 대충 하자. 대충 사인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에서 트럼프가 알겠다. 이래버리면 완전 꼬랑지 내리는 상황이잖아요. 역시 트럼프가 보통은 아닌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오히려 강공을 펼쳤습니다. 자, 너 중국, 우리 미국의 유리한 쪽 내지는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체결하지 않으면 다시 관세 때린다? 그것을 남미 쪽의 나라에 관세를 때리면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때릴 수 있다? 출렁출렁하지? 중국, 너희 나라도, 그지? 안전하지 않잖아. 출렁출렁거리잖아. 하면서 한번 보여줬다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협상을 조금 더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벼랑 끝 전술이지 않을까. 북한에 대해서는 무대응으로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막, 그죠? 미사일 쏘고, 아무래도 가만히 있어요, 지금. 그냥 적당히 대응밖에 안 해요. 그죠? 북한이, 올 연말까지 안 하면, 뭐, 보여주네, 마네 하면서 이야기를 해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 자, 무대응으로 대응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중국하고 1차로 끝내놓고, 그 다음에 아마 북한과 어떠한, 또 체결 내지는 어떤 이슈를 만들면서 트럼프는 내년에, 다시 재선을 위한 스케줄이 다 어느 정도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뉴스 같지도 않은 뉴스. 넌 그렇게 살지 마. 그건 이유 같지 않은 이유 아닙니까? 그죠? 박미경의.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 뉴스 같지도 않은 뉴스.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으려면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딸렸다는데 이거 왜 갑자기 남북경협 올라갑니까? 참 어이가 없는데요. 어쨌든. 그죠? 오늘 남북경협 그러한 뉴스 하나 때문에 김정은이 어떤 제스처를 취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낙폭과대했던 남북경협이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만 추세 좋은 종목은 부산산업 하나 정도 말고는 추세가 다 무너졌다, 그죠? 자, 빠르게 돌려볼게요. 현대건설 하락 추세, 자, 하락 추세 아닌 거 넣으면 이야기할게요. 다 하락 추세예요. 그러니까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남북경협 지긋지긋해요. 됐습니다. 자, 오늘 업종
대표 주군들 상황 잠깐 보면서 시장 상황 브리핑 해보자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하이닉스가 3% 가까이 하락폭이 있었고요. 끌어 당기긴 했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붙들어 놨고요. 그에 비하면 SDI 강하게 반등. 그리고 조선주도 살짝 꿈틀거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 면세점 그리고 탑클래스에 있는 화장품 쪽만 강세 보이고 나머지 밑에 코스닥의 화장품 쪽은 힘없는 상황. 닥터K가 커뮤니티에도 올렸습니다만 또한번 바이오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곡소리가 들린다. 너무 자극적입니까? 곡소리 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바란다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HLB 이런 종목도 조심해라고 저는 고지했어요. 12만 5천 깨지면 조심해야 된다. 2만 원더 빠졌어요. 그때 말만 들었어도 20% 가까이 안 빠지는 거 아닙니까? 더 빠져요. 9만 원이 보인다니까요. 그 이야기 할 때, 13만 원, 14만 원 할 때, 9만 원 보인다 할 때, 웃은 분들 계시죠? 앞전 방송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 했는지 안 했는지. 바이오 핫세븐 방송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바이오 쪽에 개인 투자자가 많이 몰린다는 건 누가 최고 잘 알고 있다? 기관 외국인 잘 알고 있어요. 공매도의 밥입니다. 그리고 공매도로 인해서 손실받던 HLB에 3천억 가까이 손실받던 펀드들이 손 털고 나갔을까요? 너입니다. 손에 만회하기 위해서 안 죽는 척 해놓고 매수세 유발시켜놓고 죽일 거다. 예측했어요. 맞아떨어졌습니다. 9만 원 보인다 했습니다. 9만 원 보여요. 자, 그렇다면 바이오 핫세븐 하기 전에 추천 종목들 한번 간단하게 짚어가고 바이오 핫세븐 연결하도록 하죠. 자, 하이닉스 621건에 지지를 했습니다. 시장과 똑같아요. 시장과 공동 운명체라 그랬습니다. 시장이 빠질 때 같이 빠지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그것은 해볼 만한 투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반등 나온다면 또 적절히 오늘 매수 의견도 드렸어요. 매수 의견. 반등한다면 적절히 또 대응하면 되겠다 생각하고요. 기관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기관이 계속 사들어왔거든요. 그죠? 밑으로 더 빠진다? 기관이 손실 구간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12월 말 자신들의 성적표 나오는데, 그죠? 밑으로 빠지게 냅둔다? 위로 올라갈 가능성 높다 생각하고 가지고 있지 않은 분 아침에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살 수도 있어요. 그 대신 60일 깨지면 비중 축소한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고, 자, SDI는 플러스권 전환 다시 올라탄다면 여기 전고점 인근인 24만 2천원권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어 보인다. 그리고 뭐 상황 봐서 적절히 한번 챙겨 먹고 눌려주면 다시 들어가고 그런 전략 세우겠다. 호텔신라 뻘겋네요. 시장 마이너스인데 뻘건 게 3개가 보여요. 시사하는 바 있다 이겁니다.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고 추세가 안 무너져 있고 그러한 종목들 군으로 매수를 하니 잘 버티고 있다. 빠진 것도 있어요. 하이닉스 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서 올라가 있으면 바로 회복. No problem. 그죠? 자, 호텔신라 여기 지지하면 별 무리 없습니다. 81,000원권 반등하고 왕이 외교부장 아마 4일로 알고 있는데 방한했을 때 항한련 발음 이상합니다. 한한령 해제 내지는 추가로 중국과의 관계 우호적으로 변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나온다면 위로 그동안 좀 힘들었는데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신세계가 먼저 강하게 스타트하는 거 보고 같이 키 맞추기 양상으로 갈수 있다 판단하고 일단 들어갔어요. 외국인 매수자 들어오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많이 들어오네. No problem. 자, 네이버 비교적 고점부에서 박스권 이루고 있는데 밀리지 않습니다. 매수. 60, 20일이 처지면 좋지 않은 상황이나 여기 상황에서 대번에 60일 인근에서 급등한 상황 봤죠? 매수 의견 드리고 14% 날라갔었습니다. 일단 차익 실현 잘 했고 다시 매수 의견. 일단 전고점 인근인 18만 원권까지 한번 노려보겠다. 가는 놈이 가거든요. 가는 놈이 간다고요. 우상향 끝내주게 잘 가고 있고 일본 자회사 라인이 야후 재팬과 합병.
5대5로 1억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거대 메신저 내지는 포털 기업으로 변모할 수 있다. 그리고 네이버 파이낸셜이 회사 이름인데요. 그쪽으로 미래셋이 8천억 투자한답니다. 자, 마찬가지로 네이버가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와 시너지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냥 인터넷 기업이 아닙니다. 자, 카카오도 관심이 있는데 너무 고점부이기 때문에 좀 주저그리고 있습니다만 15만원, 16만원 간다 그랬습니다. 16만원 인근까지 왔어요. 분명히 여기서 13만 3천원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기 인근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잘 챙겨 먹고 나왔는데 다시 들어갈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핀테크나 다양한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수익 창출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기업들이니까 관심 많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슈프리마 닥터케이가 최근에 코스닥은 휴대폰 부품이 강세 보일 거다 말씀드렸고 오늘도 강세입니다. 마이너스인데 시장 그죠? KH바텍을 19,000원에서 매수 의견 드리고 2만 원 이상에서 매도 잘 했으니 잘 팔고 나왔고요. 자, 추가로 갈수 있는 애들이 뭐 있을까 봤을 때 슈프리마입니다. 하라한 추세 돌려냈고 자, 눌림목 구간입니다. 여기에 매수 타이밍이거든요. 놓쳤습니다. 그러나 갈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매수 들어갔습니다. 좀 쳐져도 다시 추가 매수하면 20일, 120일, 240일이 다 위치한 여기 권역은 27,500원은 강력한 지지할 것이기 때문에 노 프라블럼입니다. 최근에 기관 외국인 매수세도 좀 있고요. 오늘도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추가 상승한다면 충분히 갈수 있는 종목이다. JYP. 자, 매수가에서 조금 빠졌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락한 추세 돌려냈고 탄탄하게 비교적 단기 저점 높여가면서 지지하는 모습 보이니까 자, 컨텐츠 내지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좋을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있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5G망 구축 and OTT 넷플릭스와 같은 그리고 디즈니도 참가했고 우리나라 통신사들도 속속 참여하고 있는 OTT에 뭐가 필요합니까?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연예 기획사 충분히 수익성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우리나라 현존하고 있는 연예 기획사 중에 인성을 가장 강조하는 회사가 저는 JYP라 생각하거든요. 진영이하고 통화 안한지 오래됐어요. 뻥입니다. 사실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아유, 그죠? 박진영이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겉으로 보기엔 날라리처럼 보여도 1분 단위로 몇분 단위로 자신의 스케줄 관리를 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머리맡에는 건강보조식품 있고 밑에 내려오면 싱크대에는 착착착착 뭐뭐뭐뭐뭐 그리고 운동 헬스 기구 하는 순서 다 정해놓고 피아노 스케일 치면서 발성 연습하는 등등등 정말 배울 좀 많은 사람인데요. 자, 예전에 SM 그리고 YG가 득세할 때 JYP가 약간 밑에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JYP가 치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다만 다양한 아티스트가 좀 없다는 게 조금 흠이긴 한데 어쨌든 안정적으로 수익 날수 있는 트와이스라든지 이런 부분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저는 투자 충분히 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업음이 가장 없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에 하나다. 여러분들 투자할 때 그런 거 기관 외국인들 생각하지 않을까요? SM은 이수만 회장이 자신의 페이퍼 컴퍼니 비슷한 라이크 기획인가 그쪽으로 엄청 배당은 한 번도 주주들한테 해주지 않으면서 빼먹었고요. 아티스트 이탈이 가장 많은 회사가 SM입니다. 그죠? 왜? 동방신기도 예전에 5명이었지 않습니까? 정산해줄 게 없다. 마이너스다. 야, 동방신기가 마이너스면 도대체 어느 팀이 플러스 난단 말입니까? 그래서 나갔지 않습니까? 3명이.
정산도 좀 시원찮은 것 같고요. 최근에는 슈퍼 M이라고 조금 뭐 인기 끌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기관 투자자 내지는 지금 주주 환원 정책 그죠? 쓰라고 요구도 있는 상황이니까 SM 잠깐 한번 볼게요. 그러면 SM보다는 좀 전에 JYP가 훨씬 낫다 생각합니다. YG는 볼 필요 없습니다. 볼 필요 없습니다. 끝났어요. 거의 YG는 제가 최고 좋아했던 회사는 맞는데요.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부터 이제 한번 짚어나가도록 하죠. 바이오핫7 셀트리온 18만원이 깨지면서 추세 완전 하락 추세로 전환됐습니다. 좋지 않고요. 매도 시그널 드렸고요. 17만천원 17만원권 만약에 이탈하는 조짐 넣으면 아직도 못 던진 분이 있다면 매도하셔야 된다. 강하게 주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자, 하락 추세 전환입니다. 참, 이거 셀트리온. 좀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좀 올라가고 이러면, 바이오 투자를 조금 그래도 편안하게 할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가 무너지면서 강력한 상승 추세 전환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고요. 여기도 무너졌고. 다시 반등했으면 올라타야 되는데, 또 무너졌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형이 안 좋은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좋을 거 있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점 무너지면 더 추가 하락 가능하다. 셀트리온 제약 안 좋아요. 자, 휴젤 그나마 상승 전환 할수 있는 모양새였는데 또 무너지면서 왔다 갔다 횡보권인데요. 밑으로 추가로 36만 5천원권 무너진다면 이제 또 하락 전환하는 상황이니까 지금 현재에서 가장 급선무는 38만원권 때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면서 빨리 여기 상황처럼 상승 전환 시도가 나오는지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HLB 좋지 않습니다. 12만 5천원 깨지면 안 좋다 말씀드렸는데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죠. 60일도 깼어요. 자, 9만원에 목표치 나온다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대략 21만 3천원입니다. 좀더 올라가야 되는데. 21만 3천원 맞죠? 그리고 여기가 22만 4천원입니다. 대략 9만원 보시면 되죠. 맞습니까? 9만원 맞네. 그죠? 그러면 여기 정도 여기에서 9만원 빼면 9만원 나옵니다. 그죠? 9만원에 목표치가 나온다고 방송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여기 폭만큼의 하락에 목표치가 반등 시 여기서 밀렸으니까 9만원이 나온다고요. 에게 싶었겠죠? 에게 싶었죠? 에게. 여기 인근 비슷하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여러분들 기준이 안 잡힌 사람들 안 돼요. 20만원권에 산 사람 있다 말씀 저한테 해주신 분 계시고 3일 만에 40% 50% 빠졌고요. 여기 14% 깨지는 20일 이탈한 상황인데 매도하지 않고 매수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이 사람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저는 확언을 했거든요. 밑으로 무너지잖아요. 매수 매도의 포인트를 전혀 모른다. 절대로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 12만 4천원 무너지면 안 되는데 무너졌어요. 9만원. 더 밑으로. 8만원도 보이네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정석입니다. 정석. 60일도 무너지면서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도 손절을 안 했다. 위에서 사서 손절 안 했다. 내지는 여기 밑에서 잘 사서 그냥 들고 있다. 잘하는 매매 절대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자, 형이 잘안 갔는데 HLB 생명과학 잘갈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했죠. 무너졌습니다. 안 좋아요. 헬릭 스미스 관심 가지지 말자. 그랬습니다. 밑으로 쳐졌어요. 왜? 여기 점한가 맞은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요것밖에 안 보이시죠? 저점에서 잡아서 끝내주면 먹고 싶죠? No! 여기 점한가 맞은 거잘 기억하십시오. 밑으로 쳐졌습니다. 신라젠 마찬가지예요. 점한 거 맞은 거 기억하시라니까. 밑으로 쳐졌어요. 관심 없고 관심 가지지 말자 그랬습니다. 메지온 반등 나오긴 합니다만 여기서 매도 잘했다면 몰라도 그냥 위에서 물려있다면 그냥 하락폭 엄청나요.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별로입니다. 강하게 뭐9% 올랐다고요? 빠진 감 생각해보시고 너무 흔들림 심해요. 이렇게 해서는 투자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안정적인 종목 아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 바이오 종목 중에 지금 안정적으로 보인 종목은 셀트리온이 무너지면서 이제는 몇개안 남았는데요.
나중에 연기를 해 가겠습니다만, 한올바이오 나쁘지 않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올라가죠. 방송 돌려보시라니까. 한올바이오 파마는 괜찮다 했습니다. 올라가네. 그죠? 그리고 보령작 괜찮다 했습니다. 빠졌습니까?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어요. 왜? 추세가 우상향이고, 그죠? 추세가 우상향, 돌파 이후에 그래도 박스권 정도는 유지하고 지지권에 지지하고 쓰니까 이러한 종목들 나쁘지 않다 그랬습니다. 셀트리온은 투자, 셀트리온 관심이 됐는데 매수해서 밑으로 쳐지니까 손절. 여기서 또 지지권이니까 매수할 수 있다. 매수했는데 또 손절. 그죠? 야, 맨날 손절하냐? 샀다가 손절 라인을 깨고 내려오면 손절해야 됩니다. 그 대신 여기서 끝내주기 먹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중간에 조금 차익 실현하고 했지만, 자, 그거 궁금하시다면 여기 들어가 확인하시면 돼요. 셀트리온을 먹은 거 많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닥터K 방송 안내 보시면 주식 아카데미 카페 있습니다. 자, 팀K 수익 공개. 여기 보시면 저에게는 두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셀트리온. 자, 26%, 23% 먹은 거 보이시죠? 10월 중순에. 삼성전자 8%. 그죠? 수익 장난 아니죠? 1600. 계좌 2 있습니다. 중간중간 단타 계좌. 그죠? 먹은 거 확인해 드렸어요. 그러면 손절 3%, 2%, 20몇 프로 먹고 중간에 여기 과정 또 있는데 뒤에 더 있습니다. 그죠? 먹은 게 훨씬 많잖아요. 왜? 추세 좋게 끌고 갈 때, 추세 안 무너지면 끌고 가고, 무너지면 던지고, 다시 올라타면 사고, 또 끌고 올라가고, 무너지면 또 던지고, 올라타면 또 사고. 야, 말로 하니까 쉽지. 아니, 실제로 했다니까? 아까 확인해 보시라니까? 수익만 나느냐? 아니다, 이겁니다. 들어갔는데 깨지니까 손절. 들어갔는데 깨지니까 또 손절. 손절 3%, 2%, 2% 해봤자 6%, 7%밖에 더 됩니까? 먹은 거 아까 훨씬 많잖아요. 그것이 잘하는 매매다, 이겁니다. 손절 안 하고 무조건 먹었다 소리 안 했어요, 분명히. 시사하는 바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가슴을 열고 한번 잘 받아들이시면 여러분들께 반드시 도움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지, 제 자랑질이나 하고, 그죠? 여러분들께 뭐, 회원가입하라.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아니다. 다시 한번더 강조합니다. 유료회원은 모집하고 있어요. 혼자 하시기 힘드시면, 같이 하시면 도움 될 겁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바이오. 당분간 관심 많이 배제하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가 또 흔들려요. 그죠? 또 흔들립니다. 공매도에 집중적인 먹잇감이 될 겁니다. 확신할 수 있어요. 왜? 급상승이라고 계속 개인들은 달라드니까. 그죠? 메이톡스 중국 수출길 막히면서 시원찮고요. 메디포스트 나쁘지 않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올라가네. 와우. 올라갔네. 와우. 어저께 방송 보세요. 그저께 방송 보시고 메디포스트 나쁘지 않네요 그랬습니다. 올라간다고. 이게 추세가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기관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중요해요. 누가 끌어당겨 올라왔다? 기관 외국인이 끌어당겨 올라오니까 좋은 거 있다 이겁니다. 그죠? 저 기본적 분석 많이 하지도 않아요. 그죠? 메디포스트 나쁘지 않습니다. ABL 바이오 안 좋습니다. 지트리비엔티 여기서 추가 매수 의견 드려서 아직도 위에 있습니다. 아직도. 왜? 우상향이니까. 지지권이니까. 강하게 올라갔고 눌려주니까 매수 가능한 20일 지지권이니까 매수 올라가네. 셀리버리 여기 저항권이라고 관심 끝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강하게 밀렸어요. 좋은 추세 다 무너졌다 생각합니다. 밑으로 추가 하락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관심 없어요. 왜? 분식회계 했다고 자백한 회사입니다. 근데 안 빠져요. 참 신기하네. 유한양행 별로고요. 한미약품 밑에 하단은 지키고 있으나 그죠? 무너뜨리면 별로고 반등한다 해도 34만 건까지는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가 추가 상승할 수 있을지 여부 결정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용제약 별로고요. 보령제약 괜찮다 아까 말씀드렸고 동아소시오 괜찮네요. 안올바이오 말씀드렸습니다. 괜찮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외 시장 한번 체크해 보고요. 닥터K는 이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실전 매매, 크루드오일 음악 틀어놓고 할 테니까 여러분 그냥 지켜보실 분은 지켜보시고요. 바쁘신 분들은 나중에 결과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미국 선물 아까 상승 전환했고 조금 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락 지속하지 않고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니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닥터K가 매매할 크루드오일 좀 이따가 2부에서 바로 연결할 텐데요. 최근에 니는 그럼 좀 하나 이렇게 물어보실 분 계시면 이거 거짓말 하나도 없어요. 한달 동안에 한번 손실 있네요. 7,800달러 수익 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2부에서는 크루드오일 실전 매매 여러분들 음악 틀어놓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많이 아쉽습니다. 뭐가 아쉽는가 하면요, 아쉬운가 하면요, 하락한 추세 다 돌려내고 이렇게 강하게 상승 전환 시도가 나와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너무나 처참하게 무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너무나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이 추세를 봤을 때 외국인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 누가 좌지우지한다? 외국인이 좌지우지해요.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세 들어온지 여부 잘 체크해 봐야 되겠고요. 12월 중순까지는 아무래도 상당히 외국인의 매수세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고요.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누르고 아직도 방송 보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주십시오. 광고 나올 때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되니까 광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죠. 자,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K였습니다. 전 내일 아침 8시 50분 아침 생방송에서 찾아뵙기로 하고요. 2부는 크루드오일 실전 매매 이어집니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eah.